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씨 쌤이에요. 심프리비에 체리쌤. 오늘은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저는 사무실에 있고, 잠깐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할 거예요. 오늘 산 점심은 이건데, 너무 많고, 아, 포크 가져올 걸. 포크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먹나? 밥이 없고 야채랑 치즈. 아, 미국 사람들 치즈 너무 좋아해.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20분인데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오늘 수업 자료를 계속 만들고 이제 잠깐 집에 잠깐 갔다가 또 밖에 나갈 거예요. 이번엔 영어 공부를 하러.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실래요? 이렇게 제 책상이고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드는데 이번 수업 주제는 드라마. 제가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확대가 안 되네, 확대. 이거 지금 눈이 와요. 보여줄게요. 눈이 너무 예쁘게 오고 있죠? 눈이 너무 예쁘고. 지금 되게 추워요, 여기는. 온도가 영하 10도? 너무 춥고, 여러분 사는 데 날씨 어때요? 이제 밖에 집으로 가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눈을 치워야 돼요, 지금. 와, 어떡해요? 너무 춥고, 날씨가. 아, 너무너무 춥고, 눈이 와요. 대만 친구 버스, 대만 버스, 대만 친구 차에 탔어요. 친구 안녕. 고마워. 태워줘서 고마워. 지금 날씨 보여드릴게요. You don't care now, whatever I do. 눈이 많이 Yeah, 오네. because you are going to do it anyway. 제가 영상을 찍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맨날 찍으니까. 날씨 미쳤죠? 내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디야? 이해를 못해야지. 어디냐고. Where is the 본도? 아, it's 본도? 본드홀에 가야 돼요, 우리는. Have you been in Bangho? Have I been in Bangho? Yeah. Of course. I have a class there. Okay. 본드홀에 가고 So you don't know where's the Bangho? But I don't really remember how it looks like. Okay. 너무 춥다. 너무 추다. 너무너무너무 춥다. 너무너무 추다. It is so cold. Oh, okay. So cold. 너무 추워요, 여러분. My 체리 신기 너무 추워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아, 눈이 너무 많이 쌓였다. 계속 눈이 오네요. Do you know any other Korean phrases or words? Oh, I know. 피곤해요. 피곤해요? Yeah. That's all you know? 피곤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r Korean foods that you know? 김배.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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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밥. 내가 요리를 해줬지. Yeah. 김밥도 해주고 미역국도 해주고. 우리 집에서 몇번 밥을 먹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춥다. Yeah. 아, 미쳤다.
I'm worried about your car. Me? Yes. I will ask you to scrape my car. Isn't it icy right now? No, I will ask you. I would cry. This is if I had to walk. Winter Wonderland? Yeah. Oh, I think I saw you before, right? Oh, yeah. You were too? Yeah. Oh, I didn't see you. Yeah. 진짜 날씨가 미친 것 같죠? Yeah, we should go for a dinner. 어떡해. Yeah, we should. You're from China? Taiwan. Yeah. Sorry. No, it's fine. Yeah, yeah, yeah. So 또다시 눈을 치우고 있어요. 눈을 치워야죠, 이렇게. 눈을 치워야 앞이 보이겠죠? 정말 미국 이 동네는 너무 추워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신기하고 한국은 겨울에 이 정도로 춥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많이 춥나요? 안녕하세요. 다시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늘 운동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 도서관 보여드릴게요. 엄청 멋있죠? 저희 학교는 천주교 대학교라서 천주교 가톨릭 이런 그림이 좀 많아요. 저도 가톨릭이에요. 아마도. 오늘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괴로워요. 짠! 동상! 안녕! 집에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한국어 수업이 있으니 또 보여드릴게요. 완전 눈이 많이 왔고 추워요. 아유 손 시려. 여러분 오늘 저는 장을 보고 왔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이제 3시네요. 장을 보고 와가지고 제가 장 본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뭘 샀냐면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예요. 생강차. 인비르니 차이. 생강이 영어로 뭐지? 진저.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바. 과자.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자 대신 에너지바를 먹어보겠다. 뭐 그런 거고요. 다음에 또 다이어트하는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먹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제가 아이고 사봤습니다. 토마토, 바나나. 미국은 과일이 참 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오트밀 많이 먹고 있어서 오트밀. 제가 오트밀은 원래 잘 안 먹는데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 한 달 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 오트밀을 많이 먹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배운 거예요. 오트밀 먹는 거를. 사과도 샀고요. 그 다음에 우유. 우유인데 우유도 오트밀 우유예요. 오트밀 우유. 아 무거워. 그래서 지금 이 산 것들을 다 냉장고에 이제 넣어봅시다. 오트밀은 안 넣어도 되죠. 바나나도 안 넣어도 되고 사과 이런 거. 토마토. 오늘 저녁에는 생선 먹을 거예요. 생선. 이거 오늘 저녁.